Love y'all.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는 2014년 장애인 도어 서비스 직무를 시작으로 장애인 채용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총 11분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업개발팀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데요. 도어 서비스 4분, 안내 서비스 4분, 화물보조 2분 등 총 11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 미션이 인간 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나 그런 게 어떻게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협의하여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도어 서비스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들을 좀 직무를 개발해서 잘 지금 장애인분들이 많이 병원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장애인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안내하는 부분도 저희 병원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병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무팀이 지지하고 있고요. 본가 2층에서 도화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도화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이용하는 그 문과 인사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무인 승합기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모르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오시면 맨날 저만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시면 인사하시고 어떤 분이 손님 모셔서 툭 치고 나 왔어 이러시고 전 알아보시지 많으셔가지고 저는 문서 입력하는 일하고요 신분증하는 일하고요 복사하고 스캔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문서 작성하는 인도 주도 인사 마스터에서 뭐 직원들 입력하고 사진을 뭐 스캔해 가지고 사진 등록하는 일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홍보팀에서 막내 사원으로서 현재 교수님들 나오신 모니터링이랑 주로 잡지대랑 사진 촬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상황선을 알려주신 거고요. 1년 정도 됐나? 알려주신 게? 그때부터 저한테 카메라 같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